4K 24프레임의 락스테디만 걸고 찍고 있습니다. 하나는 액션 4고 하나는 액션 2입니다. 이렇게 들고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 36분이고요. 나가서 운동해 보려고요. 어두운 데에서 밝은 데로 갔을 때 화이트 밸런스는 두 기계 모두 잘 잡아줬습니다. 태풍이 온다고 해가지고 하늘이 우중충합니다. 둘다 초광각으로 했는데 화각은 액션2가 더 좋고요. 피부톤도 액션2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사운드를 비교해 볼게요. 둘다 화각은 초광각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건 24프레임. 물론 스포츠를 할 때는 액티비티, 그러니까 좀 빠르게 움직이는 거, 뭘 타고 움직이거나 그럴 때는 60프레임으로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24프레임으로 하겠습니다. 소리가 들어오는 거는 액션4가 더 크게 잘 들어옵니다. 환경음을 담는 거는 액션2나 액션4나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바람소리 제거는 액션4가 성능이 좋습니다. 전자식 이미지 안정화 비교입니다. 안정화 기능은 둘다 락스테디입니다. 액션4가 액션2에 비해서 안정화가 더잘 되는 것 같습니다. 노을의 색깔은 액션4가 훨씬 더잘 잡는 게 보입니다. 액션2는 하얗게 빛나면서 잘안 보이게 되죠. 지금 매우 어둡진 않지만 그래도 저조도 환경을 한번 켜봤습니다. 저조도 환경을 키려면은 화각을 초광각이 아니라 광각으로 바꿔야 되더라고요. 상태에서 지금 저조도 환경을 보고 있습니다. 액션4에 있는 저조도 이미지 강화라는 옵션은 밤에 불빛을 좀더 환하게 만들어주는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낮에는 차이가 없어요. 액션3와 액션4의 변경점 중에 하나가 안정화를 껐을 때 자이로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액션캠에 자이로 데이터가 저장된다면 자이로플로우라는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매우 매우 부드러운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드론을 사용하신다면 이거는 매우 좋은 옵션이에요. 이번에는 호라이즌 밸런싱입니다. 밸런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좋아요. 근데 360도 다는 안 되고요. 45도까지 밸런싱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돌려도 화면이 그대로 보이죠? 액션4에만 호라이즌 밸런싱을 걸었습니다. 액션2하고 비교하면 느낌이 확실하게 듭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더 들어가면 45도가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기울어져요. 하지만 45도까지는 수평을 잡아주고 더 기울어지면 네, 그때가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돌려보시면 이렇게 돌아갔다가 또 45도까지는 버티다가 45도 이상 되면 옆으로 돌았다가 이제 또 수평을 잡아줍니다. 수평 잡고 가는 거는 뛰어도 많이 안정화가 돼요. 넓은 화각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호라이즌 밸런싱을 사용해서 수평을 계속 유지하면 눈이 매우 편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쪽은 락스테디 플러스고요. 한쪽은 락스테디입니다. 그냥 자유롭게 편하게 들고 뛰어볼게요. 일부러 조금 기울어가면서 뛰고 있습니다. 액션4에는 락스테디 플러스라고 옵션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런데 화각이 더 좁아져요. 대신에 조금 더 락스테디보다 잘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둘다 락스테디고 좀 편하게 흔들면서 뛰어보겠습니다.
DJI 액션캠을 사용하신다면 가장 많이 쓰는 옵션이 광각의 락스테디일 겁니다. 적당한 화각에 부드러운 손떨방. 일부러 좀 되게 차분하게 들지 않고 그냥 막 들고 찍어봤거든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액션4는 처음하고 지금하고 피부톤이 비슷한데 액션2는 햇빛이 적은 저녁이 되니까 조금 색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붉은빛이 돌죠. 저번에 우리 다음날 토요일에다가 인물 모드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볼게요. 야간 저조도를 자동으로 해놓고 인물을 켜놨습니다. 아마도 인물을 키면은 그 화이트 밸런스를 인물에 좀 맞춰줘서 인물이 좀 살아날 수 있게 사람이 좀 더 환하게 보일 수 있게 그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DJI 액션캠은 풍경보다 인물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그런 액션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인물이 좀 잘 나오는 것 같고요. 확실하게 액션4하고 액션2의 차이점은 2년의 차이가 많이 그 세월의 차이가 많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제가 뒤로 빠지면은 화면의 색감이 조금은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이걸로 알 수가 있죠. 피부톤을 맞춰서 사람이 좀 밝아 보일 수 있게 그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물이 사라지니 화이트 밸런스가 달라진 게 보입니다. 사람을 찍을 땐 인물을 키고 찍으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